안녕하세요. 위잉 FPV 조이입니다. 오늘은 연희공원에 드론들 점검차 나와봤습니다. 그렇게 단풍이 들진 않았네요. 논은 다 정리가 됐고, 저쪽이 단풍 명소인데, 아직 단풍이 그렇게 짙게 들진 않았어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계절 초하원이 이쪽에 쭉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까지. 그리고 산림 생태계 복원지가 있잖아요. 이쪽입니다. 이쪽. 그리고 암석원이 이쪽에 있고, 화장실도 이쪽으로 있습니다. 가볍게 데크길도 있고, 논길도 있고,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봄에 굉장히 꽃이 이쁘게 피는 벚꽃 터널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 벚꽃 터널이에요. 봄에 굉장히 여기도 사람이 많습니다. 벚꽃 터널. 드론을 한번 날려볼까요? 지금 보시는 곳이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입니다. 여기 앞에를 모두 공원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같이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공원을.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기 앞에까지 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일단 특이한 점은 동간 간격이 굉장히 넓었어요. 지금 이 앞쪽은 어느 정도 공원화가 진행이 되었네요. 공사가 지금 기초공사도 시작을 안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여기 앞쪽에 연희공원을 같이 개발을 한다 그랬거든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 여기 아파트 부지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어지는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 연희, 앞으로 어떻게 연희공원과 조화를 이루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잉 FPV 조이였습니다.